Fight!저는 며칠 전부터 이 컨트롤러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. 근데 이 컨트롤러의 탓이가 아니라 제가 좀 바보여서 그래요. 왜 이 제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지 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. 그리고 이 리뷰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 컨트롤러를 저한테 공짜로 제공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견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여러분 만약에 이 제품 구매하고 싶다면 영상 설명에 링크를 놓았어요.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. 그럼 저는 리뷰를 시작하고 여러분은 그 대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콜. 땡큐. 우리 일단 이 제품의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. 진짜 깔끔하게 생겼어요.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색깔로 이 컨트롤러 구매할 수 있어요. 사이즈는 길이 28cm, 넓이는 20cm, 그리고 높이는 버튼 포함으로 한 1.8cm예요. 무게도 참 좋아요. 한 1.3kg이에요. 앞면은 무슨 알루미늄이고 뒷부분에는 무슨 아크릴이 있어요. 그래서 그 RGB 빛이 엄청 잘 보여요. 여기 보시다시피. 그리고 유연성 있는 USB-C 접속을 위해 여기 위에 접속도 하나 있고 사이드도 접속이 하나 있어요. 그리고 그 밑에 USB-C 패스트로 디바이스 연결할 수 있는 USB 포트도 있어요. OLED 스크린 옆에는 도요 도를 새김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는 드래곤 펀치 입력이 도를 새김되어 있어요. 멋있네! RGB 라이트는 뒷면에야 보일 수 있는데 앞에는 잘 안 나와요. 제 첫 번째 입장으로는 케이스는 진짜 깔끔하고 고품질하게 느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다시피 지문이 엄청 많이 나와요. 여러분은 지문이 남은 거 싫으면 아, 이 케이스 아마 그다지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다른 이 케이스에 관한 진짜 좋은 점은 그 무게와 사이즈입니다. 그 무게 때문에 고품질하게 느끼고 사이즈 때문에 제품 테이블에서도 잘 쓸 수 있고 무릎에서도 편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무릎에 쓰는 사이즈에 딱 맞아요. 하지만 이 케이스에 관한 문제가 하나 있긴 있어요. 그거는 관리한 것이 미친 듯이 어려워요. 저는 이런 이슈에 당했어요. 펌웨어에 들어가서 모든 버튼은 각각의 고유한 핀에 할당되는지 테스트하고 싶었어요. 그거 하기 위해서 그 핀 뷰어 써봤어요. 근데 왠지 이 버튼 누를 때 핀 뷰어는 핀 안 떴어요. 무슨 문제가 있는지 뭐가 고장난지 그런 걱정했어요. 그래서 그 펌웨어 리셋했어요. 근데 그 펌웨어 리셋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 스크린도 이상 안 떴어요. 그리고 다른 세팅도 좀 바꿨는데 특히 그 스타트 버튼은 더 이상 여기인 것이 아니라 여기였어요. 그거 몰랐어. 그리고 이 스타트 버튼의 위치가 바꿔서 더 이상 웹 컨피규레이터에 접속 못했어요. 왜냐면 웹 컨피규레이터 접속하기 위해서 스타트 버튼 누르면서 디바이스를 PC로 연결해야 돼요. 근데 저는 더 이상 그거 못했어요. 그래서 아 오케이 좀 실수했는데 그래서 지금 펌웨어 좀 재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생각 들었는데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bootcell이라는 버튼 눌러야 돼요. 그 bootcell이라는 버튼은 PCB에 있어요. 여기 보일 수 있어요. 그거 눌러야 돼요.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이 케이스를 열어야 돼. 힘들어. 진짜 전 이런 거 잘 이해 못하지만 몇 나사들이 이 로봇 밑에 있어요. 그래서 그거 배워야 돼. 그리고 이런 로봇 빼면 항상 위험이 하나 있는데 그 로봇 실수로 찢어버리는 거예요. 전 지금 여러분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내구성이 참 복잡하게 생겼어요. 나사를 미친 듯이 많이 풀어야 했었어요. 근데 결국 제대로운 펌웨어 찾았고 업로드했고 스크린 다시 떴어요. 근데 스타트 버튼은 여전히 위치 달랐어요.
그래서 다른 버튼 테스트함으로 다시 그 웹 컨피규레이터에 접속하게 되었어요. 근데 지금은 갑자기 이 핀 안 뜰 뿐만 아니라 이 핀도 안 떴고 이 핀도 안 떴어요. 아, 그래서 이렇게 해결했어요. 매뉴얼에서 도요 힛패드 프로의 매뉴얼에 있는데 거기는 그냥 확인했어요. 아, 무슨 핀이 여기인지 무슨 핀이 여기 있는지, 그리고 펌웨어에는 이 핀에 무슨 버튼 할당했어요. 할당한 다음에 버튼 누르고 아, 여기도 떴어요. 그래서 아, 버튼은 돼요. 고장난 것이 아니에요. 왠지 그냥 웹 컨피규레이터의 핀 뷰어 그 핀 안 보여줬어요. 그거 문제일 뿐. 그래서 열 필요가 아예 없었어요. 아, 그럼에도 그거는 완전 그것 때문에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. 근데 이 컨트롤러의 내구성분이 기본기는 사람들이 이거 관리하고 싶지 않아요. 너무 복잡하고 나사가 너무 많아요. 그럼 호환성은요? 뭐 말했듯이 DP2040 firmware 쓰고 있는 컨트롤러예요. 그래서 PC, PS3, 닌텐도 스위치 호환되어요. 힛패드 PS4를 쓰고 싶다면 DualSense 키 firmware에 추가해야 돼요. PS5, Xbox 경우에는 패스트로 디바이스 필요해요. 여느 때처럼 항상 똑같은 말이에요. 전 호환성에 대한 말씀하면 항상 똑같은 말이에요. 그럼 버튼은 어때요? 키캡은 여기 보시다시피 약간의 텍스처가 있어요. 약간 동그라미 텍스처가 있는데 느낌은 괜찮아요. 3D 프린트된 키캡이지만 그 텍스처 때문에 좀 고급적으로 느껴요. 스위치는 핫스왑 가능한 스위치예요. 게틀은 사일런트 리니어 로 프로파일 스위치예요. 사일런트이라고 부르지만 사일런트 아니에요.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. 미친 듯이 시끄러워요.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. 저는 더 조용한 버튼 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거는 진짜 시끄러워요. 하지만 키캡은 높아도 슬라이드 입력이 진짜 편해요. 스파6에서 슬라이드 입력한 것이 진짜 편하더라고요. 보시다시피 레이아웃이 좀 특이하죠. 저는 이 레이아웃 참 괜찮다고 생각해요. 그 방향키와 엑시키 사이의 거리가 넓어서 제 손을 훨씬 더 편하고 자연스럽게 컨트롤러에 놓을 수 있어요. 여기 보여준 것처럼요. 그리고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오른쪽 손의 움직이락 버튼의 위치도 여기로는 참 괜찮다고 생각해요.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제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이 버튼에 놓을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WASD 레이아웃도 있어요. 이거는 그 하우트 M16 플러스의 WASD 레이아웃과 비교해보니 이거는 더 좋긴 하지만 저는 여전히 WASD 쓰고 싶다면 그런 뭐 믹스박스 같은 컨트롤러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버튼은 조금 더 작아서 쓰기가 편하지만 제대로는 WASD만큼 편하지 않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이런 컨트롤러 WASD로 쓰고 싶다면 믹스박스 같은 거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이 컨트롤러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이 레이아웃도 좋고 케이스는 진짜 튼튼하고 여러 가지 색깔로 구매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. 다만 이 버튼은 너무 시끄럽고 문제가 생기면 관리하기가 불편해요. 많이 불편해요. 특히 무슨 대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관리하기가 어려워요. 집에서는 괜찮지만 뭐 여러분에게 이 리뷰 영상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저는 앞으로도 재미있는 영상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